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안 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또 국회의원 헤아려서 그렇대. 아하, 저 괜찮아요. 저 조금 적당히 빠졌어요. 아니, 지금은 힘 빠져버리면 엄청 좋아. 네. 저는 생필. 그럴 때는 안 갔다고. 아니 원래 살 안 찌 시민 체질 아닙니까? 그래. 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살이 안 쪄야 되거든요 지금. 두 시간씩. 두 시간씩. 경남하고 경북. 대구 살아요. 학교도 대구로도 나왔지. 그분은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예. 그분은 다 이렇게 앞서. 아, 네. 그 다음에 4천 세곳에서 거의 80% 이상 나고, 나머지는 그 참, 거의 다른 안, 제약이 있는데, 근데 거의. 형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시작이 앞서 오늘 참석자 소개 그리고 여섯 개 시도 공동 호소문 낭독이 이어지겠고요. 사령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함께해 주자 그리고 김종도 거창군 의회 의장님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참석자 자리 순서는 오늘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시는 구인모 거창군 군수님과 또 김종도 거창군 의회 의장님 비롯해서 거창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님. 예 반갑습니다. 경남 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오는데 시간이 경남도의 의원님들 두 분 와 계시는데 두 분이 도의 의원님들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석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인모 국장 군수님, 저춘 사명 군수님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송하진 전남도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철도, 단지 내륙 철도 등등이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철도를 구축할 때 그때 PC가 0.34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달빛 내륙철도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폭발해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넣어달라. 내년에 용역은 10년 계획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10년 계획에 들어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것처럼 대통령 국정 과제고 명분과 실익이 분명하고 시도 및 내륙 철도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께 전달하려고 하는 장님이 거창군을 방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토 기능 발전과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수단은 철도와 같은 특수 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선창하겠습니다. 영원함 화학철도! 하나, 둘, 셋! 네, 달빛 내륙철도가 영원한 환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